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 삼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어린이날 선물 뭐 사줄까? 내가 고를래. 선물 받을 사람? 자야. 선물 받을 사람 삼촌한테 뽀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수입니다. 누구시죠? 자, 오늘은 삼촌이 또 몰카를 할 건데, 삼촌 유튜브 맨날 보고 있어? 네. 친구들도 다 미키 삼촌 유튜브 재밌대? 아니, 안 봤어. 아, 친구들은 미키 삼촌 유튜브 몰라? 어. 왜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어. 아이, 참. 미키 삼촌 노래 낸 것도 아무도 몰라? 응, 아무도 몰라. 나 몰래카메라 좋아. 어. 김치 잘 먹어, 못 먹어? 저거 엄청 매운 김치거든. 엄청 매운 김치인데 엄마한테 먹일까 할머니한테 먹일까? 할머니. 할머니? 왜? 할머니 먹으면 잘 먹자. 알겠어. 그러면 할머니한테 아주 매운 실비김치 몰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후. 와 후. 내면내요. 이거 엄마한테 빨리 갖다 주자. 가자 가자 가자. 엄마. 아. 어 뭐야? 김치. 영미야, 지금 친정 엄마가 너한테 와 있잖아. 어. 그러니까 시댁 엄마가 준 김치라고 하고. 이거 엄마한테 같이 먹방할 때 먹이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걸 우리 시댁 김치라고 하라고. 어. 나 수육했는데. 어, 진짜. 야, 수육이면은 그냥 일반 김치가 더 잘 어울리겠네. 예은이도 김치 한번 먹어 볼래? 싫어. 혹시 이거 실비김치라는 거 들어봤어? 어, 들어본 것 같기도 해. 진짜로? 응. 이거 좀 유명한 김치거든. 너가 하나 딱 잡아가지고 들어서 하나 먹어봐봐. 어! 어, 매워.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매워. 왜? 아, 너무 매운데. 때론 바보 같은 웃음도 너무 귀여워. 아니, 아, 진짜. 진짜 매워. 아, 잠깐만. 이거 몰카지? 어? 몰카야? 아니라니까. 아, 몰카야? 아니면 진짜 김치야? 진짜 김치라니까. 매콤한 거 같다고. 아니, 여기 캡사이신 넣은 거 아니고? 아니라니까. 저거 지금 뜯었잖아, 니가. 응. 뭐지? 아, 몰카 아니지, 진짜? 어. 이거 한번. 진짜 매운 거 못 먹거든. 어. 아, 제가 한번 찢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싸다싸 김치. 와, 너 CF 들어오겠다 이거 진짜. 아, 근데 맞던데? 아, 진짜로.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아파요, 아파요. 왜? 예은아, 예은이도 한번 먹어볼래? 왜, 왜? 아니, 캡사이신 넣은 거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아니, 그 정도야. 먹어볼래? 알았어, 나도 지금 안 먹어봤거든. 아니, 그거 말고 나 파김치 한번 먹어볼까? 맛 어때요? 아니, 맛은 둘째 치고 졸라. 아, 원래 둘째 치고 졸라. 왜? 그냥 김치 받아. 왜? 아. 그 엄마. 그 정도야? 너무 너무 김치가 좋아. 아싸다싸 김치가 좋아. 아니 진짜 내 말 거짓말 아니라니까. 맛은 둘째치고. 아, 뭐해? 아씨, 어디에 튀긴 거야? 그 고기에 왜 튀겨 그거를? 매운맛을 보여주는구나 진짜. 작은 고추가 맵다. 아, 진짜 매운 고추는. 김치가 좋아. 새콤달콤 김치가 좋아. 아, 소리 봐.
오, 살아있다, 야. 벌써 맵다. 아! 아니. 맵지? 맵지? 김치는 보쌈이랑 먹고 요 파김치는 짜파게티랑 먹으면 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겨울에 긴장할 냄새 맡는 거 한번. 예은아, 재밌어? 왜? 아니, 주둥이가 왜? 찍더라도 일부러 컨텐츠를 얘기를 안 하거든. 급작스럽게 찍는 걸 좋아해서. 희한하게 보쌈을 딱 해놨네 진짜. 아니 이게 세일하더라고. 아 그래서? 마트가 내 세일하더라고. 삼겹살도 아니고 터벅살. 터벅살? 비계가 없는? 봐봐. 하지만 없죠. 똑똑똑. 안녕하세요. 잘 놀고 있어요. 잘 놀고 있어요.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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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시댁이랑 여기랑 또 동네가 다르니까 맛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약간. 솔직히 다르시네. 곳곳이 다 다르고 하는 사람마다 다르네. 한번 친정엄마가 시댁 김치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후! 와후! 친정엄마잖아요, 친정엄마. 네. 친정엄마인데 시댁김치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좀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맛있겠지. 아니 카메라를 보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맛있겠지. 먹었으니까 모르지. 저희 종갓집이거든요. 아 종갓집. 종갓집이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김치랑 더 잘 맞고. 거기하고. 영미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아니, 엄마. 들어. 아, 근데 파김치 좀 맵다. 나만 볼 수 있어요. 맛은 게 아는데 좀 매운데 많이. 엄마니 우리 거기가 고춧가루가 매워서 그래. 시집에. 거기가 고춧가루가 매워서 그래. 시집에. 맛은 맛있다. 맛은 맛있는데 좀 매콤하다. 엄마는 원래 좀 매운 거 안 먹고 좀 순한 맛을 먹었다.
와. 맛있다. 고기 한번 제가 싸드리겠습니다. 왜 왜?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너무 큰 거 준다. 작은 것도. 얘서 먹고 싶어? 자, 한 입.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얘는 줄게. 기다려. 얘는 그러게 줄게. 자, 거기 금방 싸. 동생도 한번 먹어보자. 아니 저거 아까 먹어가지고. 아니 저거 아까 먹어가지고. 누구 씨도 되게 맛있냐? 줄거리 말고 입사리 부분으로 줄까요 그러면? 낚시 보니까. 줄게. 맛있지? 야, 이거 두 개 모으면 땀 줄줄 흘리겠는데. 왜? 네 지금 네 땀 줄줄 흘리지. 나 더워서 그래. 오빠가 더워서 그렇다니까. 아니 시댁 맛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다. 아니 맛있다면 너 양념을 왜 다 거둬? 양념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얹어서 먹어야 되는 거. 얹어서 먹어야 되는 거거든. 아 내 불어. 아니 어느 정도로 좀 매워야 되지. 억수로 매콤한 거. 병이야. 응? 저번에는 너무 시댁감지 안 맵지만은 이번에는 시댁감지 그 화를 맵으면 아이 땀이 뻘뻘하고. 저 한마디 해요 저기 시댁한테 왜 이렇게 우리 김치... 시어머니 이거 유튜브 빨리 와서 보고 있는데 김치 이렇게 왜 이렇게 사돈 매... 난 내가 안 사돈이야 아니야 뭐 원한이 있나 왜 이래 몇 개 김치를 담가가 왜 이래 몇 개 정도 사돈 왔다 가는데 좀 덜 매운 거 시댁김치 아니라 엄마 실비김치라는 거 들어봤나? 실비? 어. 뭐 보험이 같은 거 실비김치라는 거 못 들어봤나? 난 몰라. 자. 아니 보험은 실비 들어가서 김치는 실비라고 평등해. 자 매운 실비김치 몰카였습니다. 뭐 실비김치라고 하지? 실비김치라니까. 아니 야들 시댁이라며. 아니 실비김치. 자 사실은 이거 나 돈 받고 광고 찍은 건데.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와! 자, 광고비를 어머니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안녕하세요. 미키나촌 조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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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